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Yeah. 자,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12월 20일 정도부터 닥터K는 주식시장 하방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 드리고 개인적인 뭐 사정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 쉬어가는 동안 낙폭 피했고, 자 이제 전일부터 시장 반등하기 때문에 전전일이죠. 다시 이제 아침 방송 재개합니다. 자 먼저 연말부터 최근의 상황 간단하게 브리핑하자면, 윈도 드레싱 내지는 배당을 받기 위한 기간이 지수 방어를 좀 해주면서 현물 매수세 들어왔다가 배당락 이후로 연초되면서 급락할 것이다, 그 의견까지 정확하게 일단 맞아떨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초부터는 미국 시장 해외시장과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반등하면 같이 반등하는 커플링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코스피 시장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던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에 좀 더 집중하자,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코스피에 더 집중하자,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 주던 것 강력하게 매도 전환했는데요. 이 부분 매도세가 잦아들어야 됩니다. 이제 매수세 전환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을 사주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 찾아드는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상황 체크하자면요 자 미국 20일 돌파 이후에 강한 돌파 유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돌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아래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안착이라 봐도 뭐 나쁘지 않겠죠.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45, 그러니까 이게 피보나치 하락 폭에 대한 반등이 어디까지 왔느냐, 주말에 방송 많이 했는데요. 382 지점에서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 모습이 됐는데 50% 절반 가까이 강한 반등 시도 넣어다 밀렸으니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전일 플러스 0.42% 상승 마감 다우존스. 잠깐만요. 잘 보이시죠? 나스닥이 플러스 1.26% 상승. 나스닥은 깨졌던 전저점 부위를 강하게 돌파하는 20일 돌파하는 시도 넣기 때문에 다우보단 더 견조한 모습이다 할 수 있겠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양호. 자 그에 비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는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국도 아시아권 전일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중국은 플러스 0.72% 상승, 20일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쌍바닥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장대 양봉 박았기 때문에 여기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다. 20일 60일 저항권 강하게 돌파 시도 넣어야 된다. 전일 밀릴 때 20일에 저항을 가볍게 밀렸기 때문에 일단 양호. 자 그에 비하면 니케이가 완전 미국과 동조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전일 2.44%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 각권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각권도 양호입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에서는요 0.27% 소폭 상승 마감. 외국인 236 계약으로 선물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고요. 이제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며칠 안 남았죠. 자, 미국의 반등 이후 조정이 가볍게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커질 수 있다, 그 부분 좀 잘 체크하시고, 올라가는 콜 옵션은 15% 오르고 빠지는 풋 옵션은 27%. 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프리미엄은 옵션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반대로 가면 그냥 팍팍 빠지고 올라가는 건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야만 양쪽에 합계를 냈을 때 점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옵션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옵션 계좌 턴옷이라고 채팅 방에는 말씀드렸는데요. 닥터 K 다양한 이제 전략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ETF, 인버스도 이용을 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원래 닥터 K 주된 매매 종목이었던 옵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던 분 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옵션 계좌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지수 상황 동시효과 잠깐 체크하면서 채팅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은 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죠? 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다른 분들은 관심 없어요. 방송에 댓글도 없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존 여부 확인 안 되는 분들 다 전부 다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 졸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딱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공부를 했다면 방송에 반드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열심인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반드시 차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퇴출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강한 반등세 나왔던 IT 전기전자 살짝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고, 자, 이게 이제 순환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어저께 살짝 많이 올랐다기보다 주도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도 살짝 눌러주고 많이 빠졌던 종목도 어저께 들어올리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 하나 추천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그런 거 익혀 나가도록 하시죠. 자, 조선주 살짝 물려줬던 거 다시 돌아올리고요. 건설주 괜찮아 보인다 그랬어요. 일단 양호한 출발 나오고 철강. 그죠? 야, 동부제철 얘는 뭐냐? 호우. 참, 괜찮네. 자, 자동차 괜찮죠? 자동차 통신. 그죠? 괜찮다 그랬어요. 자동차 통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괜찮네. 그지? 그죠? 그리고, 조선. 그죠? 그리고, 내수주들. 그러니까, 음식료. 여기 있죠? 자, 농심하고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 자, 바이오 제약,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자, 낙폭 좀 심했던 정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도 조금 반등 시도 넣으려고 하고 있네요. 자, 유가 올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유가가 단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이라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SOE라고 약간 반응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식료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잘안 보이네. 섬유 이런 건 별로 영양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종목 추가 농심.
내수에 있다. 농심이 어딨냐? 안 보이는데. 추가, 농심, 오리온. 그다음에, 오뚜기. 됐고요. 자, 여기를 내수 음식료. 자, 이제 시장 시작이 3분 전이네요. 동시효과 상황 포자면 코스피 플러스 0.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플러스 0.2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탁특계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빨간불 일색이네요. 시장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 채팅방 인원들이 한미약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 조금 어긋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항권인데 조금 빨리 들어갔다. 한미약품도 어디 갔습니까? 한미약품도 어디 있는데? 한미약품은 여기까지 넣어놓지도 않았는데 약간 관심 있는 종목인데, 자, 어저께 산 분들은 좀 결코 그렇게 잘했다고는 할수 없어요. 단기 박스권 상단부입니다. 그죠? 종가권에 샀다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20일, 5일 밑에 120일, 60일에 지지권 있다. 바이오가 순환매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예측 때문에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70점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70점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 65점. 5점 깎아야 돼. 여러분들, 병이야, 그리고 양양아, 이거 조정받았으니까 좋아 보이지? 기다렸다가 오늘 뜰때 오히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좀 빨랐어.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올라가기 전 여기서 샀어야지. 그죠? 다른 분들. 바로 팔 필요는 없고, 바로 팔고 왜 바로 팔아? 관심권이 있는 종목인데. 여기 깨기 전까지 홀딩. 좀길수 있는데 43만 2천원 깨기 전까지 홀딩. 너무 짧게 던지지 마. 그리고 봐라 했던 종목들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 본인 입맛에 딱 맞는 종목들 닥터K는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보는데 시간 걸려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시작하자마자 스타트하자마자 딱 체크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체크하시라고. 그죠? 자, 빠르게 돌려봅니다. 자, 장 시작했고요. NC소프트 상승 출발합니다. 다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 그지? 더 올라가잖아. 어쨌든 쫓아가지 마세요. 20일 저항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강보합. 그 다음에 셀트리온 밑으로 쳐지게 더 쉬워요. 셀트리온 왜 여기 올려놨는가 모르겠다만 관심 있게 일단 보는 거니까. 그죠? 고려아연. 고려아연, 야, 브루스, 1.59. 야, 닥터K가 관심, 이 셀트리온 좀 내려오세요. 내려오십시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짬밥이, 그게 올라갈 짬밥이 아닙니다. 자, 고려아연 잘 가요. 괜찮다 그랬어요. YG 엔터테인먼트, 괜찮고. SK텔레콤, 괜찮죠. 일단 상승 출발했으니까 약간 밀리고 있는데, 자, 지지권입니다. 자, 대한항공, 괜찮다 그랬어. 그죠, 여기. 현대중공업. 괜찮네요. 삼성중공업, 양호, 한전 양호, 현대차 양호, 기아차 양호, LG유 플러스 양호, 오리온 양호, 농심 양호, GS 리테일 양호, 오뚜기 양호. 잠깐만요. 오리온 괜찮다 그랬죠. 농심. 오리온 더 괜찮아요. 위에 더 위에 있죠. 네이버. 자, 여기서
여기서 사서 오늘 이렇게 된다면 던져야 되겠죠? 밀리고 있습니다. 눌릴 때까지 기다려. 12만 5천원. 그죠? 자, 현대건설 관심 가지자 그랬어요. 올라탔습니다, 일단. 자, 5만 7천원권 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현대건설 제일 위로 올라와. GS건설보다는 현대건설 할 겁니다. SM 양호, 일단 양호. SM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있어요. 쌍두마차예요. 제일 핀안 합니다. 눈많이 올랐어요. 아모레퍼스픽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양호. 적당히 눌려주면 이것도 슬슬슬슬 접근 가능합니다. 20일 살짝 깼는데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올라갔다 눌려주는 거 노립니다. 이거는 아모레퍼스픽 단기 박스권 정도 되니까요. 여기 정도 딱 올려놓습니다. 하나케미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자 관심 있고 일단 밑으로 처지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일단 올려놓습니다. 관심권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지금 접근하지 마십시오. SDI 같은 거는 어저께 잘 던졌어요. 자, LG화학 같은 것도 어저께 잘 던졌어. LG화학 어디 갔냐? 별로 못 가잖아. 여기 처진 거 맞아. 이런 건 잘했어, 병이야. 그런 건 잘했어. LG화학도 일단 올려놓습니다. 대웅제약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올립니다. 대웅제약 여기 위로. 현대건설 관심 있어요. 안전 같은 거 좋은데 기회를 잘안 줍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접근하십시오. 32,000원권 여기 그죠? 근데 이게 단기 박스권인데 단타를 치려면 나중에 눌려주고 하면 이런 거 단타 치십시오. 박스권 단기 박스권입니다. 오리온 이거 돌파하고 있어 이거. 오리온 기관 외국인 관심도 있어요. 눌려주고 하면 이거 관심 가지세요. 창의는 이거 들고 있다 그랬는데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이거 조금 더 지켜볼게요.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면 딱 할게요. 기아차, 현대차. 현대차 관심 있어. 이거 상단에 올라와 이거. 현대차 레이첼이가 들어갔지? 홀딩. 홀딩. 이거 여기 상단에서 밀리면 1차 절반 던져버리고, 여기 상단에서 밀리면 1차 절반 던져버리고, 눌려주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고, 더 반등 나온다 싶으면 물량 더 실어. 팔았던 거 플러스 더 실어버려. 오케이?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자동차 올라갑니다. 기아차. 기아차 좀 대기. 눌려줄 때까지. U 플러스. 통신 자동차가 강세 맞거든요. 농심 좀 눌려줘야 되고. 자, 네이버도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모레퍼스픽, 이야, 강한 반등세. 나안 죽겠소네요. 그죠? 딱 눌려주면 관심 가지세요. 아모레퍼스픽. 에스디아인 좀 기다리세요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비실비실 힘 없어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바뀌어요. 지금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주도주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락 추세 박박 기고 있어요. 하락 중에 박스권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주도주는. 그죠?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직까지 별로예요. 약세입니다. 약세. 강세 아니에요. 하락한 추세 돌파해낼까 말까. 저점을 자꾸 높여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언제 좋아지느냐? 24만원 5만 넘어서고 눌려주고 강하게 반등 이 박스권 돌파 이유가 돼야만 셀트리온은 관심 가지겠습니다. 뭐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맞고 튕겨 내려오는 자리인데 관심 가진다? 노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타야 돼요. 23만원 강하게 올라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노리는 거 그거 가능할지 몰라도 60일 위로 올라타기 전에는 관심 없어요. 자,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한번 눌러봅시다. 1번 눌러, 예,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반응 없고, 저 혼자 떠드는 거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재밌게 한번 해봐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 힘이 날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리기 위해서 해드린다면 좀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벽부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2차 전지가 좀 거시기 하고요. 자, 일진 다이아 같은 수소차 관련 눌려주면 관심 가집니다. 자, 현대건설. 여기서 따라갈 수 있었겠죠, 좀 전에. 분명히 관심 가지고 봐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는 종목들. 자, 박스권 내지는 이 저항권인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타면 살수 있어야 돼요. 가볍게 1차 물량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현대건설 편입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닥터케인 관심 있어요. 현대건설 두 번째 딱 올려놨었습니다. 남북 경협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현대로템, 양양이가 관심 있다 했는데 현대로템이나 현대건설 관심 있게 볼수 있어요. 현대로템도 괜찮아요. 현재 추가 종목에 넣어놓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좀 눌려줘야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담 없기로는 현대로템, 현대건설 더 좋은데 현대건설 집중하자 그랬어요. 일단은 자 남북경협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강세 종목으로 하세요. 부산산업 아직 멀었고요. 대아TI 아직 멀었습니다. 에코마이스도 멀었고, 유진기업 멀었고, 좋은 사람들 너무 떴고. 자, 엔터. YG는 패스. 아, 저 뭐야. JYP 패스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좀 눌려줘야 되고, SM. 그만. 일단, YG 엔터 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고요. CJ E&M 별로고요. 스튜디오 듀래곤 별로입니다. J 콘텐츠리,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있는데. 그만 별로예요. 신세계 별로, 호텔신라 별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별로, 파라다이스, 박스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만 괜찮고 나머지 별로 됐습니다. 자, 야, 시장 한번 체크할게요. 코스피 플러스 0.21%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0.27%. 코스닥은 일단 20일 안착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20일 저항권입니다. 크게 안 밀리고 전일 저점 정도 잘 유지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양쪽 시장 다 기관 외국인 소폭 매도세 나오고 있네요. 개인이 받쳐주고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별로 선물을 외국인이 사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 콜옵션, 풋옵션 별 의미 없는 상황이고요. 자, 프로그램 코스피 55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프로그램 20억 규모로 매도세 나오고 있고 베이시스 0.74 양호한 편이고 오, 왜 이래 이거 잘못 건드렸나? 주봉을 건드렸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환율, 박스권으로 따져보면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들 세팅하면서 챙겨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괜찮다 그랬어요.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건설, 살수 있다 그랬고, 눌려주면, 자, 57,800원, 57,000원, 여기권 오면, 못 샀던 분들 눌려주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자, 담아 나가십시오. 현대건설 정도는 살짝 담아 나가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현대차. SK텔레콤은 살짝 밀리고 있고, 현대차 눌림목 주면 적당히 매수 가능하고 NC소프트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자 인제 끊어낸 거다 병이야 그지? 여기 고점 확인하고 아못 뛰어넘어가네 오케이 인제 던져 이 정도 하는 겁니다 NC소프트 위에 20일권에서 약간 저항받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리십시오 현대건설 자, 살살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말씀드립니다. 52,000원 하단 깨면 손절. 그죠? 그 이전에는 들고 가봅니다. 적당히 눌려주면 살살살살 담아가세요. 외국인 매수세 집중되고 있어요. 남부 경협, 큰 흐름에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럼프에게. 북한을 배제 안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약간 중기적인 안목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런 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마찬가지. 현대차 돌려내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첫 번째 매수는 조금 그래요. 전일 정도, 그죠? 전일 정도부터 전전일 정도부터 살짝살짝 사 들어갔으면 문제 없는데. 자, 금방 성분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약간 눌려줘도 아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댔어요. 11만 8천원권 여기 이평선 돌파해낸 여기 살짝 사 들어가도 문제없다. 그죠? 너무 강하게 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 살짝 조정받는 것 같아요. 그죠? 왜? 며칠간 그래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저항권입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하게 빡치고 가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싫는 거 아닙니다. 자, 다우존스 플러스 0.18 상승 출발. 나스닥 플러스 0.13 상승 출발. 일단 양호. 자, 금, 골드는 자, 추세 완전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오일도 반등세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 기름값 너무 처지는 것도 별로예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오늘 살짝 관망하면서 쫓아가지는 마셔라. 적당히 눌림목 주는 종목들이나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중에 기관 외국인 관심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셔라. 셀트리온 반등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는 오는데 아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22만 7천원권인 60일 뛰어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20일 이거 돌파 강하게 해야 돼요. 밑으로 힘없이 쳐지면 별로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지 마찬가지예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기관 외국인이라면 강하게 매수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기준이에요. 정답 아닙니다. 제가 기관 외국인이면 강한 매수 안 합니다. 왜? 쳐줬는데, 뭔 강한 매수. 그죠?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까?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기관 외국인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처진다고요. 반대로, 처져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 안 들어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습니까?
닥터 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관 애궁이 두루도 안 하는데 뭐 숟가락 꼽겠습니까? 안 꼽아요. 안 꼽습니다. 한미약품. 자, 잘 가기보다는 별로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집니다. 매수 타이밍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일단. 그런데 던지지 마세요. 여기 깨지면, 44만원 밑으로 깨지면 던지세요. 너무 짧게 나지 마. 너무 짧게는. 여기에서 44만원 정도권에서 반등 시도 딱 넣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 해서 빠져나오든, 여기 상단까지. 손절 좋긴 한데 너무 빨리빨리는 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오가 썩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썩 그렇게 좋은 게. 대웅제약이 서서 아직까지 멀었고.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 그래도 좀 밑에 나눠보자. 제약이 아니니까. 그죠? 제약 바이오. 기타 해놓으면 뭐 이거 알아듣겠지. 메디퍼스트. 이거 관심 있어, 이거. 공매도 과열이라더만 좀더안 때리냐? 확 때려주라. 좀 23만원까지. 23만원까지. 그러면 접근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최고 괜찮아, 현재. 나머지 괜찮아 보이는 것들 몇개 있는데, 이거 유한양이 너무 급등락 심하니까 별로고. 그죠? 한미약품. 한미약품. 왜 한미약품을 들어갔을까? 그냥 관심권 정도인데. 여기도 없잖아. 그지? 내가 넣고 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없어. 관심권에도. 좀더 지켜봐야 돼. 통신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위치가 좀 어정쩡해요. 위치가 좀 어정쩡합니다. 너무 강한 매수세들은 하지 마십시오. 살 보고 있다가 관심권에 있는 종목도 살 보고 있다가 살짝 담아가세요. 너무 세게 말고. 자, 건설 쪽으로 살짝 맥이 들어온 것 같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건설이 상승 전환 시도 이후에 살짝 흔들림 있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왔어요.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적당하게 눌려주고, 박스권 상단에서 자꾸 돌파 시도 놓다가, 미국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어떤 이슈 한번 나온다, 빵!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심 있게 가지세요.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괜찮아. 괜찮다 그랬어요, 어저께. 나쁘진 않다 그랬습니다. 야, 양양아, 뭐 하나 따라간 거 있냐?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이나 둘 중에 하나 따라간 거 있냐? 넌 따라갔었어야 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넌 관심 있다 했으니까 아침에 무조건 쳐다봐라 그랬다. 현대건설하고 이런 거. 자기 관심 있는 거 아침에 닥터케이가 방송은 방송대로 하지만 자기 관심 있는 종목들 딱 펴놓고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같이 하기에는 문제 있습니다. 딴걸 준비를 해야 돼요. 방송 듣는 거 하고 본인 적어도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컴퓨터 앞에서 해야 돼요. 핸드폰만 가지고 하는 거 별로입니다.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IT 전기전자 전일 하루빛 오르더니 쉬어가고 있고요. 자, 자동차 비교적 강세고 조선주 강세 전환하는 듯 하다가 또 살짝 밀리고 있고요. 건설주 관심 가지자 했어. 건설주가 오늘 좀 강세, 비교적 강세입니다. 자, 통신주 비교적 강세 유지. 비교적 강세 유지. 야, 양양아, SK텔레콤 조금만 담아, 조금만. 일단 조금 담고 지켜봐. SK텔레콤은 여기 120일 확 무너지면 손절입니다. 여기 121과 26만원권. 여기 무너지면 손절, 나머지는 살살 관심 가지세요. 자, 현대건설, 현대차, SK텔레콤 정도 관심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쉬어가야 돼요. 순서 내려와라,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눌려줘야 돼요. 고려아연.
박스권인데, 야, 이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까? 그냥 관심권. 은봉이니까 그냥 관심권. 그죠? 하루 이틀 지켜보자 그랬어요. 하루 이틀 강하게 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일 정도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리온, 관심 있어요. 오리온 관심 있습니다. 자, 닥터K는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강한 게 강하다고. 제가 지우한테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밑에 박박 기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돌파하는 거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선수급은 틀렸습니까? 그 이후로 빠집니까? 올라가요. 강한 게잘 간다고요. 왜? 보통 사람들이 못 따라오거든. 와, 끝내주기 올라갔고 여기 꼭대기 부인에 못 따라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둘러 예의야. 쪼라가 못 따라온다고요. 그거 지지권에서 사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선수급은 안 빠지잖아. 그럼 적당히 전고점 인근에서 쳐진 거 보면 또 청산하고 또 20일 지지하면 또 사놓고 올라가면 또 약간 밀리면 또 샀다 팔았다 이거 잘 해내면 선수급. 그 대신에 20일 깨지면 내가 매수하려던 이유가 20일 지지하니까 샀는데 만약에 처지면 짧게 끊어내고 이게 훨씬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박박 기고 있는 것보다. 보십시오. 위에서 놀고 있는 게 훨씬 잘 간다니까? 대한항공 죽었으니까 던지라 그럽니까? 여기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주가 조금 애매해요, 위치가. 잘못하면, 조정 기로 접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지금 강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이틀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현대중공업 접근할 거예요. 13만원권 정도로 눌려주고 반등. 기관에 3일 동안 싹쓸이 했죠. 관심은 있어요. 현대중공업을 노릴 겁니다. 나머지는 좀 부담돼요. 삼성중공업 좀 약세고, 현대미포는 너무 꼭대기 있고, 아니, 현대미포조선 너무 꼭대기 있고, 현대중공업 노릴 겁니다. 단기 박스권일 겁니다. 아마 밑으로 세게는 안 쳐져요. 관심권 있습니다. 이거 상단에 더 올려, 일단은. 고려아연. 그죠?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상단에서 조금 끼리끼리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정도 관심권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거 위주로 관심 가지십시오. 빠르게 돌려봅니다. 자, 이런 거 자꾸 관심 가지잖아. 뭐잘 갑니까? 못 가요. 못 간다고, 크게. 근데 빼놓진 않습니다.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단기 박스권 위주고 그런 것보다 이런 거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훨씬 잘 가. 그러니까 지우가 현대건설 관심 있다 했는데 아침에 따라갔나 모르겠다. YG 좀 눌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46,000원 밑으로. 이 선수급 이런 거 하라 그랬잖아. YG 그죠? 딱 지지되는 거 보고 딱 떨어 들어가 올라가면 딱 팔아먹고 나오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밑에 박박 기고 있는 것보다 쪼라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럼 선수들은 쫄지 말고 지지권에서 들어갔다가 깨지면 청산해내고 다시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 박박 기고 있는 게더 안전할 것 같죠? 노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노입니다. 강한 게 강해요. 강한 게. SM 요새 누가 인기 있습니까? 엑소 요새 다시 뭐좀 활동합니까? 제가 SM보다는 YG를 좋아해가지고 음악 성향도 그렇고 회사도 운영하는 방침도 그렇고 SM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썩 대게 대박 갈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YG가 더 우상향입니다. 엔터 나쁘진 않아요. 대웅제약, 기아차, SDI, 농심, 오뚜기, GS 리테일, 네이버. 아, 네이버 비교적 강세예요. 여기 딱살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틀렸습니까?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고 여기 첫 번째 양봉 딱살수 있어요. 자, 지금 늦었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눌려주고 12만 5천 건까지 이제
돌파해낸 이평선들 지지로 바뀌는 거 확인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지권 사서 전고점인 13만 5천까지 노리는 전략. 그건 가능해요. 이것도 약간 상단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LG역 더 기다려야 되고 셀트리온 밑으로 쳐집니다. 쳐져요. 종근당 아직까지 멀었고요. 강원랜드 그만. GS건설 한울바이오 하나케미칼 야 현대로템 나쁘지 않다는 거 잘 가. 현대건설 가. 관심 있다고 괜찮아 보인다는 거 가잖아. 양양아 뭐 산 거 있냐? 여러분들 현대건설 산 거 있어요? 시장 판단 안 틀려요. 어떤 업종이 강세 보일 거라는 거 안 틀려요. 제일 꼭대기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제일 꼭대기 4인방 빠집니까? 안 빠져. 안 빠져. 현대건설. 대한항공? 현대건설. NC소프트. 이거 대한항공보다는 SK텔레콤 봐야 돼. 자, SK텔레콤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죠? 분봉으로 보면 애매한데 일봉으로 보면 그죠? 살짝 사 들어갈 수 있어요. 살짝 사 들어가세요. 살짝. 자, 손절 라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밑에 쳐지면 손절입니다. 여기 밑에 쳐지면 목표치는 전고점, 목표치는 전고점. 여기 강하게는 돌파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은 살짝 사들어간 거 별 무리 없어요. 현대건설 사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현대차 오늘이 약시장이 약간 약세란 말이죠. 현대차 일부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짝 사들어가세요. 살짝. 현대차 살짝 사들어갑니다. 코스피 여기 하단 안 깨고 있어요. 고려하연 NC소프트. NC소프트는 살짝 기다린다 그랬고 일단 더 상위에 뭐가 있지? 더 상위에 SK U+ 약간 꼭대기단 말이죠. 이게 근데 돌파하면 이 더 세게 갈 수 있는데 U+도 관심 잘 가지세요. SK텔레콤 기관만 관심 있고 오늘 여전히 외국인 매도고 U+는 외국인도 살짝 관심이 있단 말이지. 기관도 살짝 관심이 있고. 근데 너무 고점이야. 따라가긴 좀 어중간합니다. 잘 보고 계세요. 일단 그래도. 현대차. 외국계 매수 들어오죠. 살짝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 들어가세요. 살짝. 현대차 11만 깨지면 손절입니다. 손절 라인 확실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닥터K는 5% 이상 손실 허용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 되면 알아서 다 끊으세요. 마이너스. 야 니가 말해가지고 10% 까졌다 이런거 저는 인정 안합니다. 마이너스 5% 무조건 끊으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채팅방 인원들 저하고 같이 하겠다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참고만 하십시오. 리딩방송 아니에요. 다음에 리딩방송 할 때는 리딩방송 확실하게 타이틀 걸고 합니다. 유료로 걸고. 지금은 아닙니다. 참고로 마십시오. 무료인데 왜 제가 그런 책임까지 져야 돼요? 안 합니다. 책임 못 져요. 안 져. 30분이네요. 자, 남북 경협. 어저께 나쁘다 그랬습니까? 남북 경협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한다 그랬어요. 맞아 떨어져요, 지금. 현대건설. 그죠? 관심있게 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현대로템도 안 나쁘다 그랬어. 그죠? 시장이 희마리가 없네. 마이너스 전환. 그죠? 안 보고 있어도 뭐 지수 안 보고 있어요. 솔직히 안 보고 있는데 희마리 없다는 게 대본에 보이잖아. 왜? 업종 대표주들이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시장이 가겠습니까? 왜 희마리 없다? 기관 외국인이 오늘 매도네. 그죠? 이거 매도 지속되면 오늘 희마리 없이 비리비리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이 사주면 그동안 바닥권에서 한 3일 2-3일 올라왔던 거 슬쩍 챙기려 하는 기관 외국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강하게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약간 조정권에 있으니까 강하게는 하지 마라.
관심 있는 종목들 타이밍이 나온 거 살짝 사들어라. 분명 그랬어요. 그리고 선물 외국인이 매도보다는 매수로 잡아줘야 돼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옵션 만기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되면 꽝입니다. 꽝 된 거 속출합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양쪽 다 제껴놨어. 양쪽 다. 보이십니까? 양쪽 다 프리미엄 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진다고? 어떻게 하면 뺀다고?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빠져요. 매도는 주로 누가 한다? 기관 외국인. 매수는 주로 누가 한다? 개인.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빠지면 누가 이익이다? 기관 외국인. 프리미엄 빠지면 누가 손해다? 개인. 개인이 상방인 콜로 5억 사고 있네요. 그죠? 양쪽 다 까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냥 안 까지고 20%씩 막 까지고 있어요. 조금 밑에 가능성 조금 떨어지는 건 40%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옵션 만기일 영향권입니다. 아주 영향력 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변동성 심해집니다. 달라들지 마세요. 살짝 하라 했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하니까 저도 살아있는 걸 느끼네요. 저 죽은 방송 별로 안 좋아해요. 닥터케이 방송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살아있는 라이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녹음해놓고 띡 올리고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사람들 길거리에서 사람들 바로 앞에서 노래하는 버스킹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주식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랬네요 저랬네요 하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거 매수 가능하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그죠? 현대차 살짝 사들어간 거 문제없어요.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장 초반 5분 지나고 바로 사라 그랬어. 분명히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갑니다. 현대차 살 수 있어요. 분명히 사세요. 지금 안 산 사람 있으면 지금 현대차는 살짝 담으세요. 자, 그냥 살짝 담아라 하면 본인이 한 종목당 30% 절대 넘기지 마시고요. 그 30% 중에 3분의 1 정도부터 사 들어가는 겁니다. 살짝이라 하면 4분의 1 정도를 많이 의미해요. 그러면 1000만원이면 300만원 한 종목에 넘기면 안되고 살짝이라 했으니까 100만원 이내, 그죠? 그 다음에 또 사 그러면 100만원 이내, 3분의 1 사 이러면 100만원, 그죠? 살짝 사들어가 이러면 한 5-60만원 살짝 사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살짝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50만원 들어갔고 한 번 더 정도니까 한 100만원 들어갔으면 딱 맞아. 현대건설도 살짝 사들어가라 했으니까 한 100만원 정도, 10%씩 정도 들어갔으면 맞아요. SK텔레콤도 살짝 들어가라 했으니까 한 5% 정도 들어갔으면 맞아요. 이거는 분봉상에서는 이렇지만 일봉의 지지권이니까 살짝 사들어가라 그랬어. 조금 애매한 위치는 맞아요. 추가로 더 사란 말은 안 하잖아. 그죠? 좀 애매해. 봉신주. 근데 싹 들어올리면서, 그죠? 크게 안 쳐지고 싹 들어올리면 이거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비교적. 일단 음봉으로 떨어져서 좀 별로긴 한데, 그죠? 살짝 입질 매수는 가능합니다. 세 종목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지지장 앤드 목표치 앤드 손절라인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실천하십시오. 낮에 바빠서 채팅 많이 못 날립니다. 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대건설 여기 살짝 돌파하는 모습 괜찮으니까 현대건설은 53,000 밑으로 안 깨지면 크게 위협받는 자리는 아니니까 강하려면 치고 올라가야 되고, 손절라인 분명 이야기 드립니다. 52,000 밑으로 깨지면 던지세요.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1만원권 깨지면 던지시고요. 적당하게 눌림목 주면 적당하게 사 들어가시고, 목표치는 13만원권 이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한 132,000원 정도권으로 보겠습니다. 약간 중장길이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들고 갑니다. 이거는 빨리 매매는 안 할 거예요. 현대건설은 목표치 이것도 65,000원까지는 보겠습니다. 손절라인 여기 깨지면 손절입니다. 52,000원. 그리고 5% 넣으면 자동 손절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SK텔레콤은 26만 6천원 그리고 26만 원까지는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짝 입질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 밑으로 깨지면 손절. 야, U 플러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NC 소프트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하루 이틀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타이밍 안 나와요. 자, NC 소프트. 오늘 패스합니다. 오늘 패스합니다. 일단 위에 저항권을 오늘 하루 정도 쉬어줘야 돼. 내일 정도에 타이밍 넣은지 내일도 살짝 쉬어줄 가능성 좀 있고 그 다음날 딱 양봉 선다. 목요일날 D-Day로 삼습니다.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패스했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보고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 전략 세웁니다. 시나리오 두 개. 강하게 돌파하는 거 따라가지 마. 강하게 올라가면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20일 지지권 사고 그게 아니고 밀려줄 가능성 좀 높은데 하루 이틀 밀려주고 20일 60일 지지권에서 양봉선 그때 매수한다. 시나리오 2. 선풍기 틀어놨어요 저. 자,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NC소프트, 현대중공업 같은 거는 다음 타자입니다. 기다려줍니다. 눌릴 때까지. 고려아연, 야 나쁘지 않아.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요. 고려아연, 야 일단 기다립니다. 오늘 한전, 야 씨 끝내줘. 네이버 셀트리온, 셀트리온 삼형제는 관망 의견 드립니다. 관망 가지고 계신 분은 강하게 돌파 넣은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20만원 깨면 안 돼요. 20만원과 24만원, 25만원권 박스권인데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 하단 부위니까 강하게 돌파 나와야 돼. 23만원권 빨리 재빨리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셔라. 셀트리온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렀습니까? 안 눌렀다면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실시간 채팅란 우측 중단에 꼽혀져 있는 거 꼽혀하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오면 됩니다.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시시 채팅장 잠깐 읽어볼게요. 댓글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양양 왜 돈이 없는데? 어? 왜 돈이 없냐? 한미약품 근데 뜬금없이 왜 한미약품들을 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바이오 중에 하도 할 게 없으니까 평소에 그래도 좀 관심있다 이야기해서 그랬나? 자,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중국도 22일 저항권이기 때문에 중국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아니면 슬슬 좀 쉬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장중에 지금 다우존스 선물 0.26 아까보다 상승 더 확대입니다. 일단은 크게 뭐 중요한 정도 아닌데 마이너스 빠진 것보다 훨씬 좋아요. 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27 밑으로 강하게 안 쳐지면 양호입니다. 마이너스 뭐 0.5, 0.8 이렇게만 안 되면 좋다. 오히려 플러스권 자꾸 확대되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낙폭 강했기 때문에 20일 돌파 시도 넣으면 이거 강하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해외 선물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는 기관 외국인 오늘 전일과 대비되게 쉬어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또 살짝 이제 줄여드는 모습 보이거든요. 매도하던 거 약간 줄여나가잖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손바꿈 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 유입되면 시장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코스닥은 연일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아요. 일단 현재 선물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박스권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옵션 만기일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쉬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패대기 치는지 여부만 잘 확인하시고, 밑으로 확 안 쳐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2030 안 깨야 돼요. 전일 저점 안 깨야 양호. 베리 굿. 밑으로 쳐져도 5일선만 훼손 안 하면 좋겠는데 음봉 크게 넣으면 안 좋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밑으로 크게 쳐지면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이틀째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좀 더 집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본인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현대건설, 현대차, SK텔레콤 정도는 살짝 사들어갈 수 있다 했으니까 잘 체크하셔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 오래간만에 라이브 방송, 아침 방송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확정은 아직 짓지 않았는데 거의 90% 정도 마음 굳혔는데요, 이제 8시 40분은 닥터K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무슨 말? 아침 8시 40분 라이브 할 거고요, 저녁 8시 40분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저의 사생활은 다 여러분들께 반납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 좀 북돋아 주시고 관심 주시고 열정적인 호응이 없으면 수도박이겠습니다. 제가 제 사생활 다 포기해가면서 방송하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이 없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적극적인 동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방송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 가니까요.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 알림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봤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녹화 방송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시간 날 때 짚어보시고요. 봤다면 반드시 좋아요 그리고 밑에 댓글 좀 남겨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야만 열정적인 분들 채팅방에, 무료 채팅방에 또 초대도 하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지 지나간 방송들 녹방으로 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고 믿을만하다 하시면 주위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2,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일당 안 넣습니다. 시급이 안 돼요. 스킵하지 마시고 열정시하다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